뭐 음식 나오기 전에 그 소설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네네. 에밀리 브론테는 딱 소설 하나 썼는데 당시에 나왔던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큰 각광을 받은 작품이 아니죠. 여기 이제 보수적이고 이런 사회에서는 이게 뭐야 막. 네네. 심지어는 이게 에밀리 브론테가 쓴 게 아닐 거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. 아, 뭐 여성이라는 부분도 그렇고. 그럼 누가 대필이랑 나이 뭐. 그러니까 소설이 너무 히스클리프 묘사가 좋으니까 이건 남자가 썼을 것이다. 아하. 이런 당대 편견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잘 알려진 무슨 서머셋 모험 같은 작가,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든지 이런 소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발견된 그런 소설. 그 소설 내용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여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. 주인공은 그 유명한 이제 히스클리프, 아, 히스클리프 그리고 또 캐서린이 두 사람인데 이 캐서린이 이제 언쇼라는 집안의 딸이에요. 딸인데 아버지가 이제 리버풀에 갔다가 고아인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오게 돼요. 그게 바로 이제 히스클리프인데 히스클리프를 데려와서 이제 약간 아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에 그 집의 딸인 캐서린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. 근데 캐서린한테 오빠가 힌들리라고 오빠? 있었는데 네. 힌들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바깥에서 온 애가 차지하는 것 같아서 힌들리가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하인처럼 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저 아랫마을에 이제 린튼가라는 데가 있는데 린튼가의 에드거라는 사람이 이 캐서린한테 네. 청혼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캐서린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마음에 두고 어려서부터 사랑을 느꼈던 히스클리프냐 아니면 가문도 좋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린튼의 그 에드가냐. 근데 에드가를 택하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과정에서 히스클리프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곳을 떠나요. 그러다 몇 년 뒤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어서 와서 마음속에서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 몬테크리스토 백작만큼 유명한 복수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파멸시키는 것은 도박으로 파멸을 시키는 그죠? 네. 힌들리 가문을 도박으로 파멸을 시키는. 불이 나갔어. 오 이거 이거 약간 폭풍 언덕에 폭풍 언덕에 홀령 얘기 나오잖아요. 캐서린의 홀령이고 캐서린의 홀령이고. 네.